부더지와 무술고수 2. 오랜만이군, 라오슈. 살아있었구나, 저. 네가 죽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수백 년 동안 나를 절벽의 봉인 아래 가둬버린 너에게 복수해야 하니까. 서두르지 마라, 라오슈. 그래, 그냥 공무니를 뺄 생각인가? 오늘은 이 애들도 있으니 다음에 다시 보자고. 너무 간단히 끝내는 건 재미없지. 그렇군. 역시 현재 미니트 공대로는 상대할 수 없나? 아무리 수백 년을 잠들어 있었다 해도 라오슈는 라오슈. 악한 기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더군.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들 오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모두 그만! 기절한 너희들을 구해온 것은 바로 초다! 네? 뭐라고요? 설명이 늦었군. 정식으로 초를 소개하마. 초는 역대 미니트 공대 중 최고의 무술을 지닌 최정의 요원이었다. 그리고 오래전 라오슈를 쓰러뜨리고 봉인한 것도 바로 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 악당을 상대할 방법을 아는 것은 초뿐이다. 그래서 이미 은퇴한 초를 다시 불러오게 된 것이다.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오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오슈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군. 하지만 수련이 만만치 않을 테니 각오해야 한다. 네, 사부님! 라오슈가 강한 것은 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야. 물론 수련의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르지만. 정신을 집중할수록 더욱더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 물론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나의 수련을 잘 따라온다면 우주의 무한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게다. 사부님! 이럴 수가. 사부님이 당하다니. 사부님! 이게 될 줄. 라오슈 이 녀석. 사부님. 안 돼. 사부님. 나 아직 안 죽었어. 사부님! 볼트. 이전과는 다른 속도감을 느꼈겠지. 물 떠오는 속도가 빨라졌더구나. 루시의 팔 힘도 좋아졌어. 방어막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게다. 세미의 점프는 이제 나뭇가지가 아니라 건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맥스, 너도 손안의 힘에 집중력이 생겼더구나. 그럼 그동안 저희를 부려먹으신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야. 부상이 심각해. 내 걱정은 말고 라오슈를 꼭 막아라. 사부님! 라오슈, 기다려라! 미니트 공대 변신! 변신! 예차! 고고 세가 전사 미니트 공대!
이제야 정신들을 차리셨나? 각오해라, 라오슈! 라오슈, 다시 한번 실력을 보여다오! 이야말로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야! 좋아! 다 쓸데없는 몸부림이다. 천지진동화! 특공폭렬 기공파!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냐, 라오슈! 이런 조물애기들에게 당하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어둠의 힘을 받아라! 라오슈가 거대해졌어! 빨리 특공카를 부르자! 특공카 출동! 출동! 너무 빨라! 너무 강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아! 중앙 엔진 파손! 에너지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방법은 하나야! 나와 맥스, 세미어 루시가 모두 합치하는 거야! 모든 보조 엔진 최대 가동! 보조 엔진 최대 가동! 좋아! 이제 특공 로봇 합체다!
이제 우리 차례야! 확실하게 공격하자고! 강철의 날개, 화염 폭풍! 그동안 모두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으니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더욱 수련에 정진하도록 해라. 네, 사부님. 그럼 난 간다. 잘 있거라. 사부님, 고맙습니다.